안녕하세요. 아시아태평양 이로물리센터의 과학문화위원 손승우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로물리센터에서는 매년 10권의 과학도서를 선정하여 과학도서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책은요,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리처드 뮬러의 작품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번역하신 국립대구과학관의 강영구 선생님을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책을 번역하셨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국립대구과학관의 강영구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이라는 주제인데요. 실제로 리처드 뮬러라는 실험 물리학자가 이 책 나우 시간의 물리학에서 시간이 왜 흐르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독창적인 가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소속된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립대구과학관은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해 있고요. 과학관의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재미있는 과학사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특별전이 근대과학의 태동, 갈릴레오와 뉴턴이라는 전시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의 이동과 적응이라는 자연사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고 있는 전시는 근대과학의 태동, 갈릴레오와 뉴턴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전시품은 예전에 갈릴레오가 코드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경사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지점에서 원주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에 쇠구슬을 동시에 굴러떨어뜨리면 제일 마지막 부분, 원주 부분에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관람객분들은 구슬 세 개를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탁 떨어뜨리면 한순간에 딱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 있는 또 다른 전시품인데요. 이 전시품은 길이가 다른 세 개의 경사면을 두고 그 경사면 끝에 쇠구슬을 하나씩 두었을 때 동시에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끝점에 동시에 떨어지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있는 전시품과 오른쪽에 있는 전시품은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전시품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경사면 실험으로 유명하지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갈릴레오가 원을 아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학자들은 원운동을 통해서 천체의 운동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갈릴레오는 원운동의 개념을 지상의 물체의 운동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에 기반해서 경사면도 착안을 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전시가 참 재밌는 전시라서 혹시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은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전시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연 순서는 우선 제 소개와 번역 계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역학 제2법칙과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우주의 팽창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제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부산에 있는 금정산인데요. 제가 가장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금정산을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특히 저는 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바위 위에 앉아서 그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도 보고 나뭇잎의 하나하나의 그 살결들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사진은 부산의 서면에 있는 부전도서관인데요. 제가 책을 참 좋아해가지고 부전도서관에 정말 많이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그 꽂혀있는 책들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책은 빼서 읽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만큼 저는 책을 좋아해서 항상 책을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가장 유명한 영광도서입니다. 이 영광도서도 제가 정말 많이 가가지고 책도 많이 구경하고 책도 많이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책을 좋아했었고요. 이것도 대학 도서관의 사진인데요. 사실 제가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면 대학 시절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보고 싶은 책을 꺼내서 읽고 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실 도서관에서 제가 수강하는 수업에 관한 책들은 사실 별로 많이 안 읽었고 제가 읽고 싶은 책만 많이 읽어서 그래서 대학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많이 구경을 하면서 우연히 시간과 공간의 철학이라는 책을 발견을 했고요. 이게 아마 1985년인가 86년에 출판이 됐을 텐데요. 이 책을 발견을 하고 이 책의 저자인 한스 라이엔바우라는 사람에 깊이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라이엔바우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학철학이라는 과학사와 과학철학이라는 학문에 빠지게 돼서 결국 대학원 진학을 했고요.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에서 정보통신장교로 이제 근무를 했고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한 5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대구과학관 전시기획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것은 전시를 만들고 그 전시를 관람객들에게 설명해주는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를 만들고 전시를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처음 만들었던 그 저울 질량을 말하다라는 전시에서 대구에 있는 어린이 과학 기자단들한테 이 전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만들었던 두 번째 전시 땅땅땅 지진을 흔들다에서 만든 판구조론을 설명하는 그런 전시품입니다. 이 전시품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판들이 서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품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전시가 경북대학교의 교수님께서 기증해 주신 농기구들을 활용해서 농기구 특별전을 했었거든요. 쟁기 트랙터로 진화하다. 그때 만들었던 그 전시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년에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계측기기를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계측기기 영상장비 특별전 세계와 닿고 세계를 담다라는 전시를 했고요. 그 전시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는 과학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과학기술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전시를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전공했던 한스 라이엔바우가 쓴 책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초라는 책을 번역을 했고 상대성 이론과 선험적 지식, 원자와 우주, 그리고 상대성 이론의 공리화까지 라이엔바우가 썼던 책들을 하나하나씩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우라는 이 책을 같이 번역한 공역자분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역자분도 사실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라이엔바우의 책들을 계속 번역을 해왔고요. 같이 번역을 하신 장종훈 박사님은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그림으로 배우는 물리학처럼
이 나우의 저자인 리처드 뮬러의 책을 지금까지 계속 번역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네덜란드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랑 아쉽게도 같이 강연을 못 하시게 됐는데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영상 메시지를 하나 보내오셔가지고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독자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강연을 들어와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강영구 선생님과 함께 시간의 물리학 나우를 번역했던 장종훈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시차가 7시간 정도 돼서 실제로 강연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지웅아 내일 친구 집에 놀러 가자 하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아빠 내일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도 사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룻밤 자면 내일인가? 잠을 안 자면 내일이 안 오나? 해가 뜨면 내일인가? 그럼 해가 안 뜨고 비가 오면 내일이 아닌가? 네, 애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정의를 가지고도 의사소통을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용어들은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 궁금해 하시다가 결국 이 책을 읽고 강연까지 들으러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지금 번역하시고 강연을 맡아주시는 강현구 선생님은 과학철학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과학관에서 과학 관련된 도구와 역사들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것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이 책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누가 떠올렸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상당히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리학 같은 기초과학들을 공부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환원론적 그런 논리에서 약간 벗어나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물리적인 어떤 진실들이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 질문에 상당히 놀라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떠올렸던 질문들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참여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언젠가 또 한국에 돌아가면 이렇게 강연에 참가해서 독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즐겁게 들으시고요.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하고도 이야기 나누시면서 서로 생각과 질문을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즐거운 경험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강연 즐겁게 들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번역 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번역한 책들도 사실 다른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후배가 혹시 이런 책을 번역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도 그 바다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은수 씨가 저한테 이제 건의를 해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뮬러가 쓴 영문 책의 표지인데요. 그런데 그냥 마냥 번역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전공한 과학철학자인 라이엔 바우도 The Direction of Tim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집필을 하고 있었는데 등산 과정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서 라이엔 바우가 살아있을 때는 출판을 못했고 이제 사후에 출판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서 The Direction of Time이라는 책의 내용에서도 리처드 파인만이 시간의 역행으로 양전자를 설명할 수 있다는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험 물리학자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를 성찰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우라는 이 책을 번역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책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책의 내용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처드 뮬러의 그 논증, 시간의 흐름을 새롭게 설명하는 논증을 잘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담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뉴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워낙 과학에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일명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1687년에 출판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하고 근대 물리학의 제대로 된 시작을 알리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광학, 1704년에 광학이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후에 수학과 결합한 실험과학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의 과학자들은 이 프린키피아와 광학에서 뉴턴이 제시한 물리학 탐구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뉴턴은 운동법칙과 중력법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뉴턴의 운동법칙은 자연현상 기술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그 속도를, 속력과 방향,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 그 얘기가 바로 관성의 법칙이고요. 이제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서는 실제로 어떤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뉴턴이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러면 그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속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하면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3법칙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할 때 그 힘은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힘이 작용을 할 때는 힘을 서로 상대방으로 동일한 크기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받는 것이다. 일방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힘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질량을 가진 물체들의 운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뉴턴의 중력법칙은 기본 법칙은 아닙니다. 기본 법칙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중력이라는 특정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법칙입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물체들이 갖고 있는 질량에 비례하고 물체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턴이 자신의 법칙들을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학자들도 운동법칙을 제시를 했지만 정확하게 수학적인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운동법칙을
제시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1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합력이 0인 경우에 속도의 변화가 0이다. 두 번째는 F는 MA. 그러니까 가속도의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는 MA가 되고요.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A는 마이너스 FB가 됩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G는 G 곱하기 D제곱분의 M1 곱하기 M2가 되죠. 그리고 뉴턴이 운동법칙과 중력법칙에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은연중에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3차원 평평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서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질량은 가진 물체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공간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다. 라는 내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 서두에서 그리고 주석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를 합니다. 법칙의 형태로 제시한 건 아니고요. 나는 시간과 공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는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요. 뉴턴은 절대적 공간은 모든 곳에서 균질하고 평평하다고 했습니다. 뉴턴도 분명히 압니다. 상대적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물체들 사이에 서로의 상대적인 관계로 공간을 측정하지만 근데 이제 뉴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대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도로 절대적이고 수학적인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시간,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지고 주기를 가지고 간격을 가지고 측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수학적인 시간은 공간의 모든 점에서 일정하게 흐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뉴턴은 이때 시간과 공간의 성질은 그 안에 있는 물체들의 질량이나 물체들의 운동과 무관하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 기준계의 운동 상태와도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력 법칙에 관해서 뉴턴이 처음에 중력 법칙을 제시를 했을 때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그 이전 시대에 가장 저명한 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중력을 물체들의 회전에 의해서 형성되는 일종의 원심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힘이라는 것은 서로 멀리 있는 물체들끼리 순간적으로 원격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접촉을 통해서 힘이 작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력법칙을 잘 보시면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나 지구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상대방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지각을 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순간적으로 작용을 해서 힘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를 추종했던 유럽의학자들은 야 뉴턴 너는 중력이 그렇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원격작용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지만 이때 뉴턴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주의자들이 제시한 이런 소용돌이 이론이 너희들은 상상에 의해서 만든 이론이 아니냐. 하지만 내가 제시하는 이 중력법칙을 통해서 태양 주변을 운동하는 행성들의 상세한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력법칙은 옳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설 연역법을 제시를 했고 수학적인 형태로 힘의 법칙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법칙에 근거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 법칙은 타당한 법칙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죠. 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순간적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작용할까?
사실 그 문제는 뉴턴이 평생을 두고 규명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과 동시대인이었던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독일 학자인데요. 라이프니츠는 이제 미적분학을 누가 먼저 발명했냐는 주제로 뉴턴과 논쟁을 한 바도 있었고, 그리고 뉴턴이 이렇게 제시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충분한 근거의 원리와 식별 불가능자의 동일성 원리라는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뉴턴이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프니츠가 봤을 때는 뉴턴 당신이 얘기하는 수학적인 절대적 공간과 절대적 시간은 물론 그게 단순히 추상적인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얘기하는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공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물리학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 구체적인 물체를 가지고 관계적인 시간, 관계적인 공간을 측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제시하는 그 절대 공간이라는 것도 적어도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공간, 상대적인 시간과 동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 제시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시공간 개념은 불필요한 것이다. 왜 그런 추상적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근거를 댈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절대적인 시간 공간 개념이 상대적인 시공간 개념과 적어도 물리학에서는 동등하다면 그건 그냥 관계적인 시간과 관계적인 공간이다. 굳이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부담, 형이상학적인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추상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뉴턴이 얘기하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아니라 항상 시간은 어떤 물체에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어떤 고정불변한 수학적인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간 역시 어떤 물체로 다른 물체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어떤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순순히 물러설 뉴턴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뉴턴이 양동이 사고 실험이라는 어떤 가상적인 실험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건 뭐 가상적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양동이를 돌려보면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 물이 담겨있는 양동이에 길다란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여러 번 꼽니다. 여러 번 꼰 다음에 양동이를 놓습니다. 양동이를 놓게 되면 처음에는 양동이만 돌고 물은 돌지 않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양동이도 줄과 같이 돌면서 물도 돌고 물 중간이 움푹 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줄이 회전을 멈추면 물만 계속 돌면서 물 중간이 움푹 팬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현상이 일정 시간 부분 이어지게 되면은 물은 다시 평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인데요. 양동이와 물이 함께 회전하면 상대 운동은 없다. 그런데 관계론자들, 특히 라이프니츠, 너 말에 따르면 이렇게 상대 운동이 없으면 물은 평평해야지. 왜 물 중간이 움푹 패는 거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물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공간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가속운동에서는, 적어도 가속운동에서 등장하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좀 잘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동이 사고 실험에서 양동이의 회전과 물의 회전이 일치해서 양동이와 물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물이 절대 공간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데이비드 흄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흄은 경험주의를 주창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흄의 주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지식이란 항상 인간의 감각 지각에 근거한다. 그리고 지각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일 뿐이다. 그래서 흄은 귀납 추론은 귀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인과성 역시 귀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인과성이나 귀납 추론이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습관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흄은 개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지식, 우리가 관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다. 이런 개념상으로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지식은 다 우리의 지각에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칸트의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이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계를 인식하는 일종의 인식의 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이 틀이지 이 인식의 틀이 곧 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인식의 틀 너머에 있는 시간과 공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물 자체의 세계고 우리는 항상 감각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라는 인간의 인식 틀을 넘어서는 뭔가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학자는 에른스트 마흐인데요. 뉴턴이 양동이 실험을 통해서 상대적인 운동 개념을 반박했다고 하면은 마흐는 양동이 실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뉴턴, 네가 얘기한 그 양동이 실험에서의 그 양동이는 그 두께가 너무 얇지 않느냐. 하지만 그 양동이의 두께를 수십 킬로로 키웠을 때 그 양동이를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시킨다고 해봐라. 그럼 과연 그 양동이 안에 있는 물이 그대로 있겠냐? 중간에 움푹 패지 않겠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뉴턴 당시는 양동이가 회전할 때 양동이만 봤지만 사실 물이 회전할 때 물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물을 회전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질량이 주변을 회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물은 패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뉴턴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양동이 사고 실험에서도 상대 운동의 개념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 이후에 여러 학자들을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시공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1905년에 제시를 할 무렵에 대학에 있지 않고 스위스 특허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 전후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두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특수상대성 원리.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운동하는 두 기준계는 동등하다. 이 두 기준계에서 봤을 때 자연 법칙들은 동일한 수학적인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상대성 원리는 이미 갈릴레오 시대에 갈릴레오가 먼저 제시를 한 바 있고 뉴턴의 물리학에서도 성립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중요한 원리인데요. 빛의 속도 일정의 원리입니다. 빛의 속도는 서로 다른 두 관성계에서 서로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두 기준계에서 모두 동일한 속도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원리는 기존의 어떤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 원리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두 대 자동차가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A라는 자동차를 봤을 때 그 속도랑 그리고 B라는 자동차가 A라는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B라는 자동차에 탄 사람이 A라는 자동차를 봤을 때 속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빛은 달랐습니다. 어떤 기준계에서 관측을 해도 빛의 속도는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원리를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관해서 아인슈타인이 가정한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란 심플합니다. 시계로 재는 것이다. 단순하죠. 공간이란 단단한 막대로 재는 것이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은 시간과 공간은 물론 상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공간도 있지만 절대적인 수학적인 시간이 있고 수학적인 공간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처음부터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을 할 때 시간이란 뭐냐? 시계로 재는 거지. 공간이란 뭐냐? 막대로 재는 거 아니냐. 이 두 원리와 기본 가정으로 우선 아인슈타인은 동시성의 상대성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지면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의 양 끝에서 동시에 천둥이 번쩍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둥은 순간적으로 두 관찰자에게 올 수가 없고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광속으로 관찰자에게 오겠죠. 그래서 지면에 있는 관찰자는 두 번쩍거림이 자신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차에 타 있는 관찰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관찰자에게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는 오른쪽에서 번쩍이는 빛이 더 빨리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지면에 있는 관찰자나 아니면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 모두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동등한 기준계에 있지만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지면에 있는 관찰자는 동시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기차에 있는 관찰자는 오른쪽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내 시계에서는 1초가 지나갔네 라고 판단을 할 때 이제 이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는 기차에 있는 관찰자의 시계를 보면 나는 1초가 벌써 지나갔는데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의 1초는 아직 안 지났구나. 이렇게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의 시계가 느려지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또 비슷한 논리를 이용을 하면은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이제 처음에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기 전에 서로 이제 측정 막대를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측정 막대, 뭐 예를 들어 10cm라든지 50cm라든지 동일한 두 개의 막대를 가지고 한 명은 정지해 있고 한 명은 움직이고 있는 기차를 탔을 때 기차가 움직이고 있을 경우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경우에 지면에 있는 관찰자는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의 측정 막대가 나의 측정 막대의 길이에 비해서 짧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뉴턴의 제1법칙을 만족하는 두 기준계에서는 자연현상 P1과 P2의 동시 발생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물체의 길이 L의 측정 결과를 달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개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요. 개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공간의 형태는 여전히 평평합니다. 유클리드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서는 시간과 공간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스위스 특허청이 아니라 베를린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사진인데요.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제시합니다. 등가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지구의 표면 위에 있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위쪽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가속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서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좁은 공간에 창문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아주 좁은 공간에서 지구 표면에 있는 관측자와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가속 운동하고 있는 관측자가 서로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텅 빈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에 있는 관측자와 그리고 일정한 크기의 중력장 아래에서 자유낙하하는 상태의 관측자가 서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 특수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합법한 기준계는 등속운동하는 기준계이고 등속운동하는 기준계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 위에서 자유낙하하고 있는 기준계 역시 그 기준계의 관측자에서 보면 이 기준계 역시 일종의 관성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기준계 역시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 합법적인 기준계로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회전하는 원반 사고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회전하는 원판 밖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회전하는 원판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하는 원판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지만 원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원판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원판이 돌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 위에 있어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원판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관찰자가 원판의 원주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관찰자도 당연히 원주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그 원판의 둘레의 길이를 나의 측정박대로 측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원판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 관측자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물체의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관측자가 원주율을 파이라고 측정을 했다면 회전 원판 주변을 돌고 있는 관측자는 원주율이 파이보다 크다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밖에 있는 정지에 있는 관측자와 회전 원판을 돌고 있는 관측자가 기술하는 자연 법칙이 달라져야 되는가? 원주율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주율이 달라서 회전하고 있는 기준계의 측정박대였던 힘이 작용한다는 불필요한 자연 법칙을 추가로 도입하지 말고 회전하는 원판에서는
그 원판의 공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공간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기준계 모두에서 자연 법칙은 동일하게 표시되지 않을까, 이런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 태양 근처에서 별빛이 휘는 그런 실험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은 최초로 입증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시간의 흐름은 개의 운동 상태와 주변의 질량 분포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공간의 형태는 주변의 질량 분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시간은 측정과 무관한 절대적인 시간이고 모든 장소와 모든 개에서 일정한 비율로 흐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간은 기준계에서의 측정의 상대적인 시간이고 개의 운동 및 질량 분포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의 비율이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간도 달라지죠. 뉴턴의 공간은 어디서나 다 평평한 유클리드적 공간이지만 아인슈타인의 공간은 질량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질량에 따라서 곡률이 변화하는 그런 비유클리드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턴의 시간 개념을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시간에 오면 사실 문제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뉴턴이 말하는 것처럼 고정되고 어떤 절대적이고 하나밖에 없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계의 운동 상태나 주변 질량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동시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시간을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느냐, 도대체 무엇이 시간을 흐르게 하느냐, 그리고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주제는 연력학 제2법칙과 시간의 흐름인데요. 이제 연력학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영국에서 물을 팔팔 끓이면 엄청난 압력의 증기가 나오는데 그 증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뭐 광산에서 뭐 물을 빼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계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증기기관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기계를 발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르노라는 학자는 이 증기기관을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증기기관을 아주 효율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증기기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연력학의 법칙들이 제시가 됐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연력학의 0법칙은 열평형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온도가 같고 B라는 물체와 C라는 물체가 온도가 같으면 A라는 물체와 C라는 물체의 온도는 같다. 그리고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총 에너지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열과 일 사이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3법칙은 절대 0도의 엔트로피는 0이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은 무슨 내용이느냐? 오른쪽의 그림은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인데요. 엔트로피라는 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절대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는 열 기관에 대한 분석, 다양한 열 현상들을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열량과 절대 온도를 이용해서 정의한 이 엔트로피라는 양, 이 엔트로피에서의 N과 P에서의 Y는 에너지에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트로피는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엔트로피라는 양이 항상 증가한다.
꼽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일까? 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이 엔트로피 증가에 대해서 볼츠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엔트로피는 다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K-log W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W는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미시적인 상태의 수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모여있던 입자들을 우리가 중간에 있는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바뀔 것이다. 가능한 상태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파란 공들이 있고 오른쪽에 빨간 공들이 있으면 문을 열게 되면 서로 섞일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도의 물체가 있고 0도의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서로 접촉시키면 50도가 되지, 50도의 물체가 100도의 물체와 0도의 물체로 다시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미시적인 가능한 상태의 수를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증가를 미시물리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열역학 제2법칙이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물리학 법칙들에서는 시간의 방향성,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이 일어난다. 는 이런 주장은 시간의 방향, 그러니까 항상 특정한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 특정한 방향으로 물리적 과정이 진행이 된다. 는 얘기를 하는데, 이 법칙 이외에 다른 모든 법칙들은 시간이라는 변수 t를 마이너스 t로 바꿔도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열역학 제2법칙만 예외인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역학 제2법칙과 시간의 방향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는 엔트로피의 증가와 시간 흐름 사이에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엔트로피 증가가 시간의 흐름보다 더 근본적이다. 그리고 엔트로피 증가는 볼츠만이 얘기한 것처럼 미시물리학에 기초하는 것이지 인간의 시간 경험과는 별개이다. 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에딩턴의 주장에 대해서 뮬러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에딩턴의 설명은 반증 가능한 예측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땅한 합당한 과학적 가설이라면 당연히 반증 가능한 예측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반증 가능성에 기반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판들도 합니다. 실제로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의 정의상 절대 온도를 열량으로 나눈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밤에 지구가 차가워졌을 때 시간의 흐름이 변동되느냐. 엔트로피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블랙홀도 아주 많은 양의 엔트로피를 갖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먼 곳에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가 우리 지구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시세계에서는 시간 역행이 가능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닫힌 개가 아닌 열린 개에서도, 왜냐하면 열역학의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닫힌 개에서만 성립하는 개이지만 열린 개에서도 여전히 시간의 흐름은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뮬러는 책에서 양자역학과 혼돈이론의 교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양자역학 내에는 그 수학적 체계 안에 미결정성의 관계가 내재하고 미시세계의 미래는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얽힘으로 인해 원격작용이 일어나고 아주 미세한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큰 규모의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는 엄격한 결정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제 도출을 해내고요.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의 불완전성 정리라는 것은 어떤 엄밀한 공리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리 체계에 기반한 정리들 중에서 이 공리 체계에서 연역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진리가 존재한다. 이런 게 이제 수학에서의 불완전성 정리고요. 그리고 물리학의 불완전성은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학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리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참인 진리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파란색이 당신이 보는 파란색과 동일하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나의 자유의지는 물리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주의의 오만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뮬러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런 시공간 다이어그램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기술하기 위해 아주 추상적이고 근사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 시공간 다이어그램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도 불완전하고 물리학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뮬러는 아주 신선한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처음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그 팽창 속도가 중력에 의해서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게 아니라 팽창 속도는 점점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역시 계속 생성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뮬러는 빅뱅에 의해서 시간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지금 생성되고 있는 지금은 이 now라는 지금은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시간의 모서리이다. 지금 막 생성되고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지금이라는 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금 이 순간에 자유의지를 행사를 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뮬러의 제안을 반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뮬러는 자신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설을 반증하는 법을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를 합니다. 우주는 점점 더 빨리 팽창하기 때문에 시간 흐름의 비율이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를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 비율은 현재의 시간 비율보다 느릴 것이다. 즉 적색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적색이동 여부의 관측을 통해서 가설의 반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뮬러의 그 우주론적 화살을 반증하는 법은 우주는 초기에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시간 역시 급팽창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에 방출된 중력파를 탐지를 해서 이러한 급팽창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자신의 가설을 반증하는 법은 블랙홀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대량의 시공간이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공간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중력파 탐지기구를 이용하면 블랙홀 충돌 때 생성되는 시간 지연 현상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설이 어떻게 반증될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여전히 시간이라는 논제가 뜨겁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 로저 펜로즈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구조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브라이언 그린이고요. 그리고 칼텍의 천체물리학자 션 캐럴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과학사학자인 줄리언 바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의 학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인간이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고 이것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물리적 과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일 뿐이지 시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뮬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뮬러도 책에서 이론 물리학자들의 입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뮬러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온 사진은 뉴욕대학 철학과의 팀 모들린이라는 철학자인데요. 팀 모들린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된 것이다. 마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물리학자들이 수학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의 존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기술하는 새로운 수학적인 형식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시공간 기하학의 시간의 방향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공식화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사진은 리 스몰린인데요. 리 스몰린은 카를로 로벨리와 함께 고리 양자 중력 이론을 개척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 시간의 흐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거나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카를로 로벨리와는 다르게 시간의 존재가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리는 타임 리본, 그러니까 시간이 물리학의 발전에 의해서 죽었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주제로 책을 쓴 바가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뮬러가 제시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리학의 발전이 복잡한 수학이나 불가사의한 철학을 필요로 할 것 같지는 않다. 만약 물리학에서 다음 단계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예측하기에 이 혁신은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참이라고 가정하는지를 깨닫지도 못한 물리학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측면을 전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실제를 바라보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할 새로운 아인슈타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어쩌면 당신. 그래서 뮬러는 물론 성공한 실험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스스로 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책을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의 강연은 마칠 거고요. 지금 보시는 메일 주소로 만약에 책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영구 선생님의 강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강영구 선생님을 자리로 모셔서 같이 함께 질의응답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테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